님을 보고 올라프를 시작했으나 라이엇의 견제로 올라프가 약해진 건지 제 의지가 약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. 형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. 아 근데 이번에는 좀 심해. 확실한 거는 올라프 약해진 거 맞습니다. 진짜로 약해졌어요. 아까 그라가스 그레이브즈 갱 왔을 때 보셨죠? 야, 이 공속 왜 이렇게 느려? 잠깐만. 와, 이건 진짜 너프 체감된다. 공속이 느려가지고 원래 더블킬 각인데 그걸 못 잡았어. 근데 올라프가 약해졌다고 여러분의 의지도 약해지면 안 됩니다. 그게 제일 중요해. 아니, 내 의지마저 약해지면 따따블로 약해지는 거잖아. 그쵸? 근데 만약에 너프를 받았는데 오히려 의지가 더 높아졌다, 강해졌다. 그러면은 쌤쌤이에요. 그거는 너프가 아니지. 그쵸? 그래서 너프를 받아도 오히려 좋습니다. 의지가 더 생기니까. 미포 서포터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? 저거? 템트리는 불클보다는 뭐 선혈 포식자나 뭐 신파? 아직까지 이렇게 써보려고요. 화공 탱크 그게 쿨감템이 없어서 아직 고민돼요. 템이 나오면은 참 좋은데. 이렇게 보니까 탑 그라가스가 좀 사기적이죠? 지속력이. 보통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 피가 저렇게 돼야 된다고. 아, 오레이디야. 그렇네. 이러면 선혈 포식자 못 찾는데, 이러면. 미포 서포터가 저게 아직도 나오는구나. 이거 메가나르 되는데, 근데? 야, 너프는 돼도 그 공속은 아직 살아있어. 아니, 근데 이거 원래 공속이 좀더 빨라야 돼요. 이걸 직접 플레이 해본 사람은 알수 있어요. 확실히 체감이 있습니다. 헐, 왜 이래. 이거는 닌탑을 가야겠다. OED만 아니면은 아이오니아를 가는데 제가. 체력도 너프되긴 했어요. 맞아요. 아, 시원하다. 아, 시원해. 아우, 섹시해. 살기를 감장근가, 이 녀석. 우디르가 있나? 우디르가 난임만 아니면은 이대릭이거든요? 우디르가 나딥이라 가지고 2대1이 빡세요. 아니면 내가 바로 들어갔는데 잘렸네. 이걸 점프해서 들어오네. 지금! 좋아요. 아, 달다 달아 이거. 라인도 받고 포탑볼도 더 채굴하고. 에고. 샀다. 오케이.
짝꿍이다 임마. 그래 괜히 썼나? 어 밑보 킬은 나쁘지 않아. 아 좋아요. 골드 달달하게 벌었다. 이거로 중무를 가봐야겠는데? 아 이거 맞아? 라프 없이 뭐 하면 안 돼. 트페가 저를 리더로 인정했죠. 아, 요런데 와드 하나 딱 박혀있으면은, 어? 뒤에 텔타서 내가 다 죽여주는데. 자식아, 1절만에 나를 잡긴 했다. 나를 잡았어. 어, 그리고 나드가 제압킬. 좋아요. 그렇죠. 솔킬 성공 그 자체로 중요하죠. 주변에 적군수가 아까 4명이었죠? 주변에 아군수 0. 그니까 뭐 사나이력이 폭발했던 거지. 우드루쉐? 뭐야 이거? 까비. 왜 이렇게 빨라? 까비. 전령을 막읍시다. 아니 우드루 저 궁극기 너무 사기야 저면. 아 어디가 에헤이 그. 아 먹지도 못했네. 에헤이 이즈님 뭐합니까? 야 이 보띠오 이거 너만 가냐? 오케이 힐 뺐다. 리포 나르쉑은 죽였다 내가. 그래서 아우 나이스. 아 나 궁 왜 썼냐. 실수했네. 미치겠다. 아 텔포 쓴다는 게 궁을 써버렸어. 궁만 있었어도 이거 내가 다 죽이는 건데. 응? 와우! 이탈리. 뭐야? 빨리. 빨리 먹자, 이거. 잡았다. 나이스. 아, 란두인 또 참 괜찮을 것 같은데, 이거? 란두인 가야겠다, 이거.
야, 나를 메가다를 쓰면 좀 큰일 날 뻔했어 방금. 아 근데 우디로 저거 CC 너무 빨리 풀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? 이소 왜 저래 빨라? 그리고 렌즈를 가줍시다. 원래 제가 렌즈를 안 가거든요, 라식 수술 해가지고. 근데 요새 컴퓨터를 많이 해가지고 시력이 좀 낮아졌어요. 그래서 렌즈 가는 겁니다. 집에 갔다 왔나? 얘들? 아니 도끼 맞췄는데 왜 안 가? 그때. 풀 6초. 명예는, 아, 고민되는데, 누굴 주지? 왜 고민되냐? 나 빼고 잘한 사람은 잘 모르겠거든. 제가 도파님 방송도 참 자주 보거든요. 특혜 주겠습니다. 다이아 승급했고. 이거 한번 뜨는 거 보고 갑시다. 좋아요. 겁니다, 명예. 남은 두 개 기다리겠습니다. 빨리 명예 줘. 장난치지 말고. 다 나갔다고요? 아니 근데 이거 나가면은 원래 자 이거 뭐 다이아 승급했으니까 일단 누가 진짜 리더였는지 데이터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 뻔하죠? 그렇죠. 챔피언에게 가한 물리피해량 1등. 아군. 일관왕. 자, 그 다음에 챔피언에게 가한 그렇죠 챔피언에게 가한 고정피해량 1등 이관왕. 아펠리오스보다 6 더 많습니다. 6. 아펠리오스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고정 데미지를 넣은거야? 아무리 크라켄 같다고 해도? 너무 사기 아니야? 다음에 이제 적에게 가한 물리피해량도 봐야겠죠? 아 고정피해 그렇죠. 3관왕. 포탑에게 가한 피해량? 말고 아 데이터 이거 진짜 이거 언제 고치나 라이엇. 이것도 안되고 회복량은 1등 안되고 받은 피해량 말고 이거 이것도 1등 아니야. 이거 생각보다 아군들이 잘했는데. 아 이거 진짜 못해먹겠네. 아 더블클릭하면 돼요. 자 적에게 받은 고정피해 1등 4관왕. 자신에 대한 피해 감소량 1등 5관왕. 이거 진짜 더블클릭하면 되나? 아우 맞네. 와 올라프 파워풀님 야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. 이거 5관왕이죠 지금? 맞나? 야 이거 대박이다. 더블클릭하면 되네. 시야 점수는 꼴등 놓쳤고 제어와드 구매는 0. 나르랑 공동 꼴등 6관왕. 이 시대 최고의 아우 올라프 파워풀. 자 현재까지 6관왕이고 더 있을건데. 이거 내가 리더였는데. 그렇죠 최대 연속킬 1등 7관왕. 이걸 7관왕 밖에 못했다고? 자 7관왕 듬직했다.
유튜브에 박제 부탁드려도 되겠냐고요? 아, 물론이죠.